지난 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배추가 속이 비고 무르면서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.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도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재료 가격이 다 올라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충북 청주 만제곱미터 크기의 배추밭. 겉으로는 싱싱해 보이는데 반으로 갈라보니 속이 비어있고 뿌리는 다 물렀습니다. 원래라면 여기 있는 배추들은 10월 중순에 다 수확됐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병이 들어 수확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. 올여름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무름병이 돈 겁니다.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은 돼 있는데 안에 뒤집어 보면 썩은 상태죠. 내가 노력을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수확을 볼 수가 없어요. 원래 절임 배추용으로 출하했었는데 올해는 전부 다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상황. 보다시피 수확할 게 없잖아요, 거의. 한 90%는 망가져가지고 온갖 약을 다 써도 잘 듣지 않고 비용 발생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. 25, 6년 농사지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. 강원 평창 등 다른 산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올해 배추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8,000원으로 작년보다 44% 오를 전망입니다. 소금과 대파 등의 가격도 오름세입니다. 김장 적게 할 거예요. 다 비싸요. 안 비싼 게 없어요. 고추도 비싸고 대파도 비싸고 다 비싸서 뭐 소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비싸니까 말도 못 할 사람도 많겠어. 돈 없는 사람. 배추도 비싸지만은 이런 알타리 이런 거. 정부가 배추와 무, 천일염을 대거 시장에 풀어 김장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계획을 밝혔지만 부재료 가격들이 동반해서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. SBS 박예린입니다.